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진짜 오늘 그 거동아리 형들이랑 그 거폭 형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 뭐야, 나중에 방송 키면 꼭 가주세요. 아시겠죠? 와, 이거 해도 있네? 장어도 있어, 장어. 해가 아니라 장어, 이 새끼야. 너 이거 들어봤어, 이거? 뭔데? 마카롱 알파고? 아니, 너 스폰 받았냐? 왜 이렇게 홍보해? 알파, 마카롱. 아니, 그게 우리 스타 BJ. 아, 그건 알지, 그건 알지. 알파고 마카롱 그거. 먹어보자. 이거 성현이 그거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고. 뭐야? 되게 귀엽네. 그래.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 알파고 마카롱. 아니, 이름이 뭔데, 정확히? 알파고 마카롱. 아니, 이거. 주니 마카롱. 주니. 아, 이걸 봐야지. 주니 마카롱. 주니. 아, 주니 마카롱. 대전에 팔아요. 너가 하나 먹어. 오케이, 그럼 나도 하나 먹어야지. 너가 먹을 수 있다. 나도 먹어야지. 캐릭터 하나 줘. 아니, 나 단 거 싫어해. 아, 그래? 나 태어나서 마카롱 처음 먹어봐. 완전 달아. 이렇게 엄청 커요, 여러분. 와, 이거 뭐 햄버거야? 맛있어. 야야, 표정 관리해라, 표정 관리해라. 홍준아, 표정 관리해라. 내 거 이상한 거 먹었나? 이렇게 합쳐봐, 이렇게 세 개.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국밥 한 개. 맛있나요? 아, 봉주야, 다 먹어야지. 그래, 스타. 아, 그게 아니라, 나 단 걸 안 좋아해. 나도. 그 단 거 존나 좋아하잖아. 뭔 소리야. 너무 달아. 세게는 놔둬야 돼. 이건 여성분들 용도. 왜 이렇게 단이야. 근데 시청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봉주야, 그리고 니 팬이 그. 형 팬이 빵하고 아래 아이스크림 팬. 아이스크림. 여자가? 남자. 무무님이 갖다 주세요. 무무? 네. 아, 무무 형님이 봉준이한테 아이스크림 케이크랑 그리고 빵 사다 주셨어요. 와, 나 이런 칼 실제로 처음 봐. 요리한 빌룸에서도 안 보는 칼. 맞죠, 형? 피자빵. 피자빵. 아니,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또 빵을 먹어? 밥 먹을 때도 준비 운동 해야 되나? 재밌겠다, 오랜만에. 아니요. 먹자, 빨리. 야, 카미야! 이거 아니야. 아니, 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야, 왜 이렇게 맞고 다녀요? 아니, 거동한 형들 이거 하고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이거 해주실걸? 같이 해주셔. 그럼 일단, 그, 서울 애들 본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 그럼 조금 더 워밍업 해야 되나? 아니, 그게 안 돼. 아, 씨. 이 새끼 오늘, 씨발, 어떻게든 한 명 꼬셔보려고, 씨. 가디건을 입고 왔어. 어디 패션 봐. 아, 뭔 소리야. 그냥 부산 친구 만난다는 말이야. 아니, 이거 지금 골든 바지 아니야? 찾으러. 여름인데 골든 바지. 와, 형, 근데 확실히 만나는 사람 있으니까 그냥 대놓고, 대충 입고 왔네? 아, 근데 경민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좀 꾸미고 온 거잖아요. 아, 예, 그쵸. 근데. 힘이 좋으시구나. 아, 뭔 소리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야, 경민아. 아니에요. 경민아, 너 이거 왜 그 밑단이 이렇게 짧냐? 아, 먼저 이거 발목, 이거 섹시미 포인트야. 이거. 그래. 맞아? 7부 임마. 그 뭐냐, 운동화에 양말 안 신었지? 아이씨, 발목 양말 신었지. 야, 근데 까만색. 페이크 삭스를 꺼냈다고? 새끼, 이거 마음 단단히 먹었구만. 아, 진짜. 야, 우리 신발은 다 왜 이래? 아니, 너, 맨시티 이거 유니폼 왜 가져갔어? 어쩐지 없더라, 씨야. 맨시티 유니폼 왜 가져갔어? 실바 갖고 왔다, 실바. 가져와, 그거. 야, 이게 편해. 가져오라고. 좀 벗겨. 형님! 좀 벗겨주십시오. 아, 왜 그래. 되게 이거 금방 되게 벗겨. 예. 이상한데.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왜 그래. 가만있어! 아, 나 옷 입을 거 없다고 그러고. 경기당합니다, 이게. 아니, 형, 나 근데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 뭐지? 세기야. 예. 기포잖아. 익숙한 느낌은 뭐지? 좋았어, 가자. 자, 그럼 부른다? 아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야. 내 찾아볼게. 와. 야! 야! 아, 한 번만 더 하자. 왜 그래? 이거 1위 악기가. 그럼. 야! 아니, 1위 해봐. 원래 1위 띵동. 이건 없어진다, 얘가. 근데 이거 터치, 이제 방송 나오면 안 되잖아. 터치. 왜?
야, 나와도 됩니다. 아, 됩니까? 나와도 됩니다. 아, 형님, 왜, 일하는 척 하십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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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제2의. 제2의 공구리를. 오! 불끈다. 멋있다, 섹시하다. 야, 야, 근데, 야. 아,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세게야, 솔직히 취하지 마. 아싸, 오늘 개맛있겠다. 오! 오! 아니, 제 여자친구도 부르면 안 됩니까? 아, 근데 오늘 날씨 존나 좋다, 어째? 어, 예, 좋네요. 탁, 웃긴다. 오, 저녁에 해줄게. 와, 개 덥다, 진짜, 형. 태양 안 치길 잘했다. 형들. 아, 진짜 태양 좋다. 아니 텐트를 안 치는 거예요? 못 치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니 안 쳤다 진짜. 아 진짜요? 어둡더라고. 아. 그. 근데 계속 해야 되지 않아? 아니야. 연탄 쪽에만 세기야 불을 확 붙이라. 그다음에 이제 올리가지고 저 술 올리가지고 하면 금방 붙지. 아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토치로 짱어 굽는 게 더 안 낫나? 이게 낫겠네. 직화구이. 카무야! 카미야! 와, 사람 없는데 그냥 이렇게 불을 먹었지. 오늘 같은데. 야, 근데 봉준아. 채팅에서 헬파티 됐네? 왜? 몸이 불러 충들이랑, 부르지마 충들이랑 싸우는데? 아, 안 부를 거야, 안 부를 거야. 그러면, 그만님은 부르면 안 돼. 그만은 부르자. 아, 그만 갔어. 그만? 아, 집에 자고 있던데. 밥 먹이러 가야겠네. 안 통하네. 안 통하네. 필요한 거? 그, 저거. 부탄가스. 네. 그리고, 형이야. 그, 집게하고 그림 붙인다. 어, 집게는 다른 거다, 집게. 와, 그림 붙인다. 어, 저녁에 보기로 했다. 아, 누구요? 카무요? 어. 왜요? 붙었습니다. 어, 혼자 왔는데, 그, 뭐 하는 거 없길래. 오. 대형 컨텐츠. 아, 대형 컨텐츠. 아, 또, 뭐, 매니저 파티 그런 겁니까? 에이. 그거 다 있나, 아베? 아, 뭐, 무비랑 다 있죠. 감전동에. 무비는 요즘 좀 빠지지. 아, 형님 참견 갑니까, 그게? 무비는 나보다 이제 유명해서. 형님, 저도 가야 됩니까? 이러길래. 무비야, 씌워라. 니는 씌워야지. 오. 그렇지, 슬기야. 야, 니 지금 연기 때문에 그러나? 와, 근데 아니, 너무 덥다, 형들. 햇빛 개 뜨거워. 이랬네. 야, 근데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타겠다, 이거. 선크림 좀 사와야 되겠다. 아, 빨리 먹고 싶다. 나 배 존나 고파. 진짜 가시. 아니, 왜 이렇게. 근데, 형. 형이랑 그, 거동아리 형님은 특기가 좀 약간. 아부. 몸짓이 과한 것 같은데. 아, 그거라도 해야지. 어. 그것도 안 하면, BJ가 우리가. 배고프신 것 같습니다, 형님. 어, 돌아와, 놀래라. 야, 놀래라. 아, 왜 이렇게 추워요? 너 때문에 온다고 서로 사람을 못해. 아, 내가 뭘 했다고! 외용준 가루 맞다고 왔어, 외용준 가루. 뭔 소리야! 아, 이게 난 경민님이 이게 제일 꾸미고 온 건데, 오, 옷에 막 이렇게, 와, 왔다, 막 힘 좋다. 이거는 자기 어필인가? 아, 이거 팝핑수 먹다가 그래. 아, 이거 치사마야 아니라, 씨발. 아, 치사마야 뭐야. 아, 뭔 소리예요? 아, 오해입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노 팬티이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새끼, 뭐 이렇게 많이 묻었냐, 이거. 아니, 그래, 이거? 노 팬티세요? 리틀 경민이로 먼지 냈어. 이거 먼지 냈어? 지금 했나? 많이 먹지? 아니야. 오해야. 이거 무리야, 다. 아, 나중에 경민님 옷 한 벌 사와가지고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아, 진짜 감사하죠. 근데 왜 이렇게 가스 냄새가 심한데? 부채. 예. 야, 어. 가면. 해야 이게. 안 떴나? 선크림 부서. 벗을까? 벗고 있다. 하고야, 그거 보조 배터리 하나만 더. 8핀. 예. 보조 배터리 두 개. 이제 와, 냄새 그거 옛날에 그. 숯불. 숯불 냄새 딱 온다. 펜션 온 것 같다. 앉아라. 우리 신경쓰지 마고 요리 할 테니까 너 재밌게 놀아라. 그럼 형 오늘 그 밤에 또 컨텐츠 몇 시인데요? 매니저 컨텐츠 같은데. 카무가 돼야지. 일단. 아, 그니까. 카무 씨가 맞춰야지. 아니, 제가 된다고 하면 되니까. 안 돼. 좀 있다. 어? 뭐 매니저 모아서. 안 돼. 카무 없으면 우리 집 방송 안 돼. 아, 형이 니 그 해줄게. 누구? 형이 오늘 니 캐뮤 해줄게. 야, 니가 해. 내가? 오뮤 가자. 너 어차피 할 거 없잖아. 아, 나 컨텐츠 있어. 아, 진짜
컨텐츠야. 아니 너 그 이틀 전에도 방송 안 키고 컨텐츠 하더만. 뭔 소리야. 아니, 너 그날 진짜 누구랑 있었는데. 아니 그거 아니 방송 안 키고 그 컨텐츠 하던데. 그래 이런. 오메키메 1박 2일. 아니 뭐 했는데 진짜. 아니 이런 사람들을 오해해 또. 뭐 오해할 사람 누가 있어. 아니 너 누구랑 갔냐고. 아니, 시청자분들을 오해한다고 죽먹었는데. 야 근데 니 진짜 이렇게 거짓말하다 큰일 난대. 왜냐면 지금 부산에 끼 형사랑 거 형사 다 모였거든? CCTV 진짜 돌려본다 편의점. 아 끼 형사도 왔어? 어. 엄마 형사들 많이 떴네. 진짜 큰일 날 텐데 진짜. 불이 없는데? 아니야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와 뭐야? 나를 바라보며 뭐야? 불안해. 노래 뭐야? 마이크도 돼? 설기야 소리 약간만 낮춰라. 마이크도 돼? 개지. 이거 이건 이거다. 노래 때문에 유튜브 편집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다. 오. 네. 아 오늘 우리 감전동을 또 찾아주신 전국에서 오신 우리 BJ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신나는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으신 분들은 언제 올라오시죠? 좀 준비가 되면 올라오죠. 아 준비되시면? 네. 자 네 조금 네 지금 파티를 좀 즐기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메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이 그렇다니까. 네. 행사장 같잖아요. 하하 그럴 리가 없지. 아니 행사장 같다고요. 아니야 이게 그래도 이제 파티니까 그래도 DJ는 있어야지. 아 맞아요. DJ 그러면 형이 그 좀 약간 진짜 최신식에 맞게끔 좀 노래 선곡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래 나올 때마다 다음 노래 나올 때마다 어디에 어디 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오늘 우리 슬기 담당이에요. 아 오케이 알았어 슬기 아 이런 느낌 좋아. 아 근데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원래 비 온다 그랬었는데. 아 내일 비 오는구나. 형도 그 내일 그 뭐야 유입병 마이 합방은 못할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좀 이따 복류야 얘기할 거야. 양념 1차 방 뽀뽀뽀. 양념도 먹고 싶습니다 형님. 양념 많이 잘했다. 슬기야 비법 소스 들고 와라. 와, 비법. 만드는데 엄청 고기 들었습니다. 네, 다 있다. 야, 오백사님 양념? 와, 진짜 뭐야? 양념 만들어. 와, 양념이구나. 아니 형님 근데 이거 불 약한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꼬면 바꿔야 될까 이거. 이제 시작 하나 꼬면 바로 가라 해. 역시. 아프다. 자, 세팅 좀 하고. 형, 사람들이. 호일 깔아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호일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 지금은. 숯불. 아니 형님 근데 다음 곡 성공 안 됩니까? 왜 갑자기 박진영이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아 근데 이 형님이 좀 약간 박진영 스타일이긴 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박진영이 나와서. 아니 그럼 봉철이가 좋아하는 신나는 노래로 한번 준비해. 아 오케이 형님 좀 신나는 노래로 갔다가 좀 이렇게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 그거 네. 스타일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니 볼게요. 네. 아니, 동갑이라고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될 수도 있다. 아니 볼게요 형님 좀 신나는 거 신나는 거. 와 이럴 수가 있나. 담당 무인도 될 수 있다 저라면. 알겠습니다. 아 형님 몇 살이세요? 서른입니다. 아 예, 서른. 그래 뭐 누가 동갑이래. 나 서른이잖아. 아, 둘이. 뭐야, 친구야. 안녕하세요, 최인디.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 동갑입니다. 아, 뭐... 신나는 거 틀어라니까, 내가. 야, 발라드 들지 마라고. 아니, 형님. 예. 형님. 언제 조금까지, 아니, 형님. 신나는 거. 차 사도 맞는데요. 아, 저 이번에 50만 주고 차한 대 뽑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노래 이 정도밖에 안 돼. 야, 나 이름 안 틀리네. 아니, 무슨 우리 스타일이야. 아, 우리 스타일. 알겠습니다. 와, 이거 틀면 깜짝 놀랄겠다. 여러분들, 이거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방송 사고다! 방송 사고다! 아, 안 되겠다. 내가 뜰게, 성기야.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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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아, 좋다! 아, 이거구나! 이거지!
야, 야, 야. 안 키면 틀리다. 와, 이걸 살려버리네. 야, 진짜네. 오, 이걸 살려버리네. 근데, 솔로는 뭔지 알아? 여기 뭐. 맨날 파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 반대편 필수장. 필수장. 야, 사람 치는 거 안 해준다. 아니, 근데 이거 욕 안 하셔? 이렇게 노래 들고 시끄럽게 해도? 욕 안 하셔. 안녕하세요. 욕 안 하셔, 욕 안 하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 나중에 아! 아! 맥기미 싸해! 아! 아! 맥기마! 무릎이 존나 올라오는데. 빨리 살려! 살립시죠! 경맹이가 살려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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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못 살려요! 아, 맞아? 아, 이게 해놓은 거냐? 야. 아, 잘하시다. 아, 노래, 노래. 아, 형이 노래 한번 들어줘봐. 내가? 아, 여러분들. 아니, 아니, 내가 잡을게. 아니, 아니. 여러분들. 저 노래 소리 좀. 아니, 서울 사람이 노래 한번 틀어본대. 와, 그래. 서울 사람이 노래 한번 틀어본대. 서울은 잘했지. 한번 보자, 보자. 틀어봐. 좋아, 좋아, 좋아. 빨리 줘, 빨리. 서울 사람이 노래 한번 틀어본대. 야, 진짜 개부담된다, 이거. 에이레나에서 나올 법한 노래. 그치. 말로만 들었다. 말로만 들었다. 에이레나에서 나오겠지. 이 무대 에이레나를 만들어주겠지. 야, 형님, 웨이터 죽이네, 형님. 아니, 이따가 그러면. 아니, 저기가 코너 소리 끊어서. 형님! 어. 형님, 그럼 나중에 여자분들 오면 부킹 가능한 겁니까? 야, 이, 저쪽으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아, 서울은 원래 이렇게 노래가 늦게 나오나? 아니, 아, 부담스러워. 보자. 아아아아 씨발 잘 치네. 야. 아, 야, 아, 근데 노래 이게 뭐야? 씨발 진짜. 아, 진짜. 부산 감 보여준대요, 김봉준이. 아,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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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보자 그래. 너 괜찮아. 나 감전동에 딱 맞게끔 딱 이렇게. 이거, 이거. 아니, 서울스타일로 틀으라면서요. 감전동 감한다고 갑자기 나오나 나오면 좀. 아, 진짜, 진진자라 이거 나오면 진짜 감 없는 거지. 갑자기 동반자 나오고. 진짜 설마, 막, 진진자라, 뭐, 라송, 이런 거 나오면, 또 빅뱅이 노래 나온다. 그럼 진짜 감 없는 거지. 나까지 썼다 지웠다. 아우. 아니, 아니라, 나 빅뱅 쳐가지고 지웠어. 아, 진짜 빅뱅 노래 나오면 진짜 감 없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 홍진영 노래 튼다. 그럼 진짜, 기대한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댄스빵이잖아. 잠깐만. 너 왜 자꾸 그 거동아리 형들한테. 그게 아니라 노래 틀었는데 신난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노래 존나 좋았는데 뭐? 아, 노래 갖고 싸운다. 노래 갖고 싸운다. 형님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에서 그 너무 도도해 보여. 아, 이거 뭐 같이 아니다. 오면 재미다. 오면 재미다. 네. 와, 장어! 나 진짜 감전동고 중에 제일 적응 안 돼요, 지금. 실물로 하면 이 고기 알쏭알쏭의 양념백입니다. 아니, 근데 형 이거 떨어지면 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썩은 부분만. 아, 예? 아니, 너가 한 번에 못 먹었기 때문에 발라먹게 하려고. 이 남은 거는 뭐. 아, 썩은 거, 거단 거. 저희 겁니다. 남은 거 우리 거. 고동아리 뭐. 그래, 1차적으로 한번 먹어보고. 세기야, 감성이 난다. 조금씩. 와. 조금씩. 형, 그 오이를 좀 발라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 말라고. 원래 이거 할 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엄청나지, 형님. 야, 노래 누가 틀면 노래 진짜 좋다. 맞아. 다음 노래 갈까요? 버스타로 갈까? 다음 노래 갈까? 가자! 아씨. 올라와, 축제 한번 가자. 난 내 소원이, 와, 봉준이가 그, 뭐, 클럽 한 개 만들었으면 좋겠어. 노래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든다. 클럽에 가면 이미 얼음통이네. 역시 감전 스타일로 재해석했네. 느낌이 잘 알긴 하네. 아, 노래는. 그 물 조금만 넣으면 난리 난다. 그래. 아, 맞습니까? 언다 얼어. 1차적으로 한번 하고. 예, 목살 조금 잘라가지고 목살 싹 해보면. 그렇지. 와, 기름기. 테스트 좋다. 아니, 서울 사람도 한 일주일 더 있는 거 아이가? 봉준아, 이거다. 아, 와, 안 해, 요리 안 해. 춤출래. 야, 잠깐만. 이거 아이가? 아, 미안하다. 설기야, 이거 볼륨 어떻게 높여? 야. 이거. 이는 알려드리라. 이거. 이거야? 반가슴 많이 썼지. 옛날 여자들이 우리 보실 때 많이 물었던 거니까. 형님! 형님! 그 뭐냐 쿠킹 하는 여자들 좀 이렇게 밑에서 좀 데리고 와주십시오, 형님. 아, 제가 데리고 오면 따라올까요? 네? 아, VIP 가는 줄 알겠지. 아, VIP가 불렀다고 얘기하고. 아, 한 시간씩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보고 계시겠지. 갔다 올게요, 형님. 오케이. 선생님! 그만해라. 예. 그래. 자, 형님. 야, 뭘? 여자들이 딱 올라올 때 딱 좋을 만한 노래 추천받는다. 진짜 센스 있어. 아, 추천받는다고.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형? 아, 여자들이 딱 올라왔을 때 딱 좋은 노래. 형. 어? 방금 조용히 혼자 말로 이거 왜 이래 그러신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 탄 거 안 좋아하지? 아, 예. 서울 사람들 우리 탄 거 됐나 좋아하거든. 아이고.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수술을 하다 보면 이게 원래 탄 맛이 조금 있는데. 와, 부풍님 진짜 잘했다. 여기는 뼈 골라. 부금 틀어줘, 봉준아. 자, 말씀하고 왔습니다. 아, 말씀만 하고 왔어. 아, 데리고 오셔야죠. 왔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안 비추는 게 저한테. 슬기야. 예. 한 번 더 내려가서 모시고 오면서 가위하고 물 좀 줘봐. 해 이거. 가미야, 가위랑 물 좀. 가위 좀. 이거야. 와, 뭐 이거. 동료 아니야 이거? 야, 가사 슬프다. 이거 우리가 이거. 아나콘다 이거 아니야. 이거야? 근데 이거 윤이 노래인데 윤이 없는데? 올라오면 돼. 형들 일단 동화는 아직 도착은 안 했거든요?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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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설.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뭐?
거풍님 몇 살이니까? 그 서른 하나. 기회당이라고 그런가?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이채입니다. 뭐 니는 말하는 거? 이설입니다. 노래 소리 때문에 이설입니다. 아니 오는데 아 근데 내가 신고한 거잖아. 아니 아니 오는데 거봉님이 장 보는 거 언니가 계속 보면서 왔거든. 어색할까 봐 막 얼굴을 익히려고 계속 보고 있었지. 너무 재밌으신 거야. 근데 아저씨 몇 살이셔? 아니 근데 자 아저씨 누나 아저씨 잠깐 일로 와보세요.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근데 언니보다 동생이야. 누나 좀 인사하세요. 세 분 인사하세요. 여기는 이채희 그리고 예. 서른셋. 아, 제 장학에서 학수가 되겠네. 서른둘. 서른둘이라고요? 네, 서른둘. 막 20둘로 봤는데. 아니 형님 나이도 말해야죠. 아, 저 31살입니다. 아니 근데 형한테 아저씨라는데. 아니야. 동생이래 형님. 그렇네. 근데 누나가 귀엽다고 볼 한번 꺼집어주라. 형 지금. 같은데. 어? 오늘 깜찍 역할 기대하겠어. 형님 인사하시죠 형님. 아니 연락 와서. 여기는 이설 그리고 이채희 누나. 아니 거동아리 형. 뭐냐 몇 년생인지 이렇게 얘기해야죠. 연락 와서. 아니 몇 년생이시죠? 아 저는 80년생 동갑. 아. 반갑다 친구야 해줘. 있어 반갑다 친구야. 아 그래 반갑다 한류기예요. 나이 감은 거예요. 누나 반갑다 누나. 저는 아니 어디나이트에서 일하시다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는 나이트 반갑다. 저는 89년생 뱀띠 30살 네 BJ 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맞네요. 야 설아 표정이 좀 굳었다 너. 형님 왜? 어? 아니 너무 힘들어. 어때? 남자들 많이 온다 했잖아. 어때 물 어때? 재밌어. 우리 아까 밑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 아니 물이 어떠냐고. 재밌다고 하잖아. 재밌는 거 말고 얼굴이랑. 재밌다니까. 그럼 여기서 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누나? 어? 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내 동생. 우리 빡동요 진주. 누나는? 컨치 누나는? 오고 있어. 절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배팔다가 쓰러졌다고. 아 근데 목소리가 좀 약간 그 뭐야 오늘 방송에 시청자 더 볼 줄 알았는데 덜 받는 듯한 목소리던데? 왜? 삐졌어? 오늘 몇 명 봤는데? 삐졌던데? 오늘 3,000명 봤대. 아 진짜? 아 그렇지. 많이 본 거 아니야? 아니 서울에서도 그 정도는 나오는데. 아 간전동 왔는데 이제. 그 좀 약간 간전동 어디 쓰라고 했잖아. 가지고 몰라. 절방으로 왔음. 감전동 아닌. 아 진짜? 감전동 부근. 아 뭐 그런 식으로 썼냐. 그러게. 감전동 옆에 있는 바로 그래, 절.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하라고. 감전동 8km 거리 절.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카뮤가 알람 안 보내줬어 형들? 나 보내라 그랬는데. 내 말고 보시면 이따 치킨을 못해 봉준아. 저 설마 내 티인가? 저 누나 입고 있는 거? 알람 안 왔다고? 조졌다. 너가 삐지게. 와 이 숯불 순살이. 카메라 지랄할게. 카메라 올라와봐라. 네 거야. 아드님이세요. 아, 저 내 거지. 봉준아, 엄마 알아? 왜? 우리도 마셔. 아니 무슨 요즘 너는 왜 여자 보는 여자들마다 이쁘다 그러고. 아 근데 설이 아 근데 누나한테는 이쁘다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모기. 아 누나 그 여드름 터졌을 때. 아 누나한테는 이쁘다 안 했어. 재수없어. 왜 이렇게 우승한 금지 있을까 봐. 카민이 이제 조졌다 이제. 왜 도와 왜 알람 안 보내주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어제 보내주라 그랬잖아. 예. 이제 큰일 났다니 이제. 니 이 도안 두드러 맞을걸. 빨리 도안 사과해라. 예. 나 죄송합니다. 그래. 와. 기가 막히네 형님. 기력이가 많이 없으니까. 로렌이래. 아 죽인다. 아 진짜 좀 약간 안 되겠다. 파티 타임으로 가야겠다. 아 이설이가 노래 한 곡 틀어. 서울 여자 노래 한번 틀어보자. 서울 여자. 뭐야? 아 카빈 장난친 거지. 노래 한번 틀어. 노래 선택. 형들 좀 약간 표정으로 꼽는 것 같은데?
원래 인상 좀 쓰고 한다. 아, 아예 모이면서 이질한다 얘가. 아, 그죠, 그죠. 형아, 어, 형님. 와. 목소리 이렇게 형. 야,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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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래 잘못 틀잖아. 욕 존나 먹어. 아, 보다, 보다, 보다. 여기서 바로 백돼지가 정치질하거든. 그냥 니 스타일로 틀어. 아니 뭘 틀어도 괜찮은 방법. 와. 아 이거지. 와. 아. 야 감전동에서 이걸 본다고? 야 감전동이 소녀시대였는데? 야 언제까지 하겠네. 아. 아니 뭐 하이라이트만 해도 되고. 아, 형들! 하지 마! 내 동생한테 하지 마! 눈으로 성희롱 하지 마! 뭐! 야, 이쁘다! 어, 야, 여기까지 하네, 와. 이게 뭐야. 고기 잘 자랐네. 형, 그, 장가 안 가셨어요? 아, 난 장가 갔지. 아, 근데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 와이프 오늘 제주도 갔거든. 아, 예. 아, 형님. 아, 아니, 아니. 와, 근데 진짜. 외박한다는 마인드로 왔구나. 아니, 근데 누나가 더 웃겨. 뭐. 아, 저 동생들 너무 웃겨. 아 누나 누나 차례야. 안해. 아 누나 나 음식 나를게. 누나 들게 하지 마라. 아 누나 에이 방송인데. 아이고 500개 감사합니다. 500 아니야, 감사합니다. 도화 누나 오면 출하해. 그래 도화 누나 오면 도화 누나 오면 출하해. 도화 누나 도화 좀 날 주잖아. 칼 좀 준대. 누나는 춤은 됐고 성공만 볼게. 어 성공. 성공만. 볼게. 아 근데 누나 눈 딱 누나 나이대로 틀면 여기 사람도 좋아해. 어. 야, 누나 나이대. 누나 나이대. 누나 나이대로 틀면 딱 좋아해. 야 틀시면 이 세 명이 알아서. 누나 스무 살 때 클럽 다닐 때 노래 있잖아. 13년 전의 노래. 13년 전이야. 18년 전이야. 18 새끼야. 13년 전에. 추모감성이네. 아, 할 수 있어. 아, 네, 진짜 형이 나면 거동아리 형님들 아서 춤 추셔. 그래. 그분들 따르릉 추는 거 보고 반했어. 아, 맞아. 아, 따르릉 추려고 그랬지. 아니야, 아, 누나 다 센스꺼. 옛날 노래 안 봐라. 어, 잠깐, 여기 검색해보면은. 그래. 아, 인터넷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 센스 있게. 아, 왜 이렇게 부담을 가진대? 아, 저 새끼 저 혼자 선크림 바르는 거 봐. 와. 아, 진짜. 와, 진짜 이 새끼 도련님 어떡하냐, 이거, 진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형님. 와. 아, 진짜 태양을 피하네. 와 이거 진짜 도련님이래. 와 근데 꿋꿋이 아, 발라 근데 와, 그 와중에 와 일관성 있다. 아 틀었어. 어디 보자 보자. 왜? 아니야 이거 너무 좋아. 방금 나도 발라야 되겠다 그러던데. 아, 뭐야. 아, 근데, 삐삐시로 부르지. 맞아. 맞아. 야. 겉복선 연습. 오늘 파티 주최자. 어. 술 안 먹나, 오늘? 술 먹고 싶나? 어, 입어도 돼. 자, 그럼 일단 착석해라. 착석 좀. 자리를 잡아야지 카메라를 세팅하니까. 자, 곧 왔습니다! 와!
술 안 먹어, 안 먹어. 물타기 하지 마세요. 노래 잘 껐다. 경찰. 낮감성 약 한강 왔다가 한강이라고? 무슨인데? 아 여기 잠원지 잠원지구라고? 아 여기 누가 신고한 거야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신고한 거야 응.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안녕하세요. 아 저희 그 개인 방송이요. 저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거. 예. 예, 예 제 얼굴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제 죄송합니다. 좀 가져가시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밑에 안 봐봐요. 지금 사람들 어쩌고 있는 거. 저는 다 시도 안 해.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아, 예, 조용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야, 이거 먹어. 노래만 쓰면 돼. 맞아. 주민 신고신가? 아니, 김봉준이 여기 시끄럽게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신난다니까. 아, 먹어. 아, 죄송합니다, 형들. 죄송합니다. 기다 야, 봉춘아, 시끄럽게 된다며. 아, 근데. 아, 이런 음악은. 노래는. 근데 여기 어. 네가 대장이라고 하면 알까? 아까 근데 누구 오니까 바로 막 이렇게 말하던데? 바로 가라고 아니 봉준아 근데 너 등 되게 좁아진 것 같은데 지금 아 경찰 아저씨 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다 내가 걷다 대고 뭐여 이럴 수가 없다 먹어 일단 자리 앉자 마영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 같은 물 이거를 잠깐만요 형님 봉준아 그 발 좀 음식 쪽에 치워줄래? 족발을 시킨 적이 없잖아. 없어. 일로 와. 아니, 이거 못 났나? 이거 못 치우고? 치우고?